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상반기 기준 역대 세 번째로 컸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이달 경상수지는 88억 5천 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443억 4천만 달러 흑자로 상반기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의 고른 개선이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출 호조 지소 속에 상품 수지 흑자가 이어진 가운데 해상화물 운송 수입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축소됐고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본원 소득 수지가 흑자 폭을 확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